있습니다. 탑에서 김소니아, 박혜진 다시 코너로 라인 따라 들어갑니다. 네. 올려놓습니다. 자, 오렌지 나와서 잡았고요. 넘겨줍니다. 강희슬 바로 쐈는데요. 들어갔어. 강희슬 빠른 타이밍. 자, 이런 모습이 강희슬. 강희슬의 득점이 나왔고 직접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자, 아주 빠른 타이밍에 또 응수를 해줬던 김진희 계속 들어가요. 빠릅니다. 김소니아 다시 외곽으로 빼줬고 박지현. 박지현 외곽포. 위에서부터 저 바짝 붙어 내려와주고 있고요. 그렇죠. 박지수 살짝 넘겨주고 김민정. 외곽 깨끗했어요. 오차가 없습니다. 계산이 완벽한 김민정에서 최샘 다시 외곽. 자, 김정은 어떨까요? 들어갔어요. 네. 우리은행은 KB의 수비, 특히 박지수를 왼쪽으로 돌렸고요. 김소니아 오른쪽으로 박지현. 박지현 쏩니다. 야, 박지현 깨끗하게 꽂혔어요. 다시 한 점차. 박지수 돌아섭니다. 심성영 계산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오차 없습니다. 완벽한 계산. 네. 시간에 쫓겨나는 밀리다 보여. 끌어냈어요. 심성영. 네. 완벽한 가로채기 득점까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지수를 맞습니다. 야, 이 패스의 이 포물선 정확도가. 지금 장면은 박지현 선수가 공투. 자, 슛을 쉽게 던지지 못해요. 5초 남은 상황 던졌습니다. 깨끗하게. 김은수 선수 들어오자마자 들어가셨어요. 자, 또 한 번 리바운드 성공. 자, 한번 가드 재고 쐈습니다. 계산이 완벽했습니다. 김소담 내려왔고요. 강희슬. 강희슬 직접 레이업 성공. 강희슬. 자, 우리은행 이제 한 번의 공격 기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패스까지. 김민정의 득점을 돕습니다. 지금처럼 박지수 선수가 차클락 한 자릿수. 왼쪽으로 뺐습니다. 정확합니다. 외곽포가 또 터졌어요. 김민정 슛으로 패스했고요. 박지현. 좋은데요? 움직임 좋았습니다. 올려놨어요. 좋아요. 엔드원까지 추가 자유초 박지현입니다. 자, 박지수 오른편으로 건너와서 받았습니다. 바운드에서 잘 넣었고요. 박지수 최이지 빠르게 넘어갑니다. 김소니아 직접. 야, 네. 레이업 성공. 자, 이러한 도구까지 집중했으면 합니다. 반대편 최이진 잡자마자 던졌습니다. 하지만 KB스타즈 외곽이 힘들어지면 사실 지역방을 계속 서도 훨씬 좋죠. 자, 스피드 업 강희슬 득점 한 투. 자, 허예은 먼 거리에서 던져보는데 시간 쫓겨서 허예은. 어쨌든 체력적인 부분을 좀 더 세이브하기 위해서 뭐 박혜진, 김정은 선수를 투입하지 않고 있어요. 좋아요. 김소냐 외곽. 엄서희 골 밑. 득점. 엄서희도 득점. 시간 2분 남았습니다. 박지현 득점.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꿔가. 자, 이제 1분도 남지 않은 오늘 경기입니다. 깨끗하게 꽂히는 박지현의 외곽. 그리고 하이포스트에 대한 부분, 또 외곽 하이포스트로 공이 투입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오늘 많이 과거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유미 선수가 득점 뽑았군요. 네, 그래도 오늘 또 우리나라 선수들 체력적으로 좀 휴식이 좀 필요했었으니까 다음 경기는 잘할 거라 믿습니다. 네, 주전 선수들이 오히려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좀 더 다음 경기 중간정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렇게 여자 프로농구 21-21 시즌 챔피언 결정전 1차전 KB스타즈가 우리은행을 78-58 20점 차로 꺾으면서 1승을 먼저 챙깁니다. 네, 우선 박지수 선수 1차전 대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초반부터 좀 통증을 느끼셨는데 지금 좀 괜찮으신가요? 좋은 상태는 아닌데 제가 두 번 넘어져가지고 조금 대승이 그냥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오늘 대승으로 지금 이 마무리해서 너무 좋아요. 아니, 아까 아픈데 그냥 참고 뛴 거예요?
네. 아유. 아 근데 뭐 저만 참고 뛰는 거 아니고 상대 선수들도 분명히 아픈 선수들 있고 지금 뭐 저희 팀에도 다른 선수들도 아파가지고 그거는 뭐 핑계가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요. 경기 때 하이포스트랑 이제 지역방으로 쓸 때 하이포스트로 끌고 나오려고 하고 또 외곽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고 지방에 공략을 하던데 그 부분 좀 어땠어요? 어떻게 이겨냈어요? 언니들이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저한테 제가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까 최대한 나오지 말라고 언니들이 그래도 언니들 한 발 더 뛰고 언니들이 나갈 테니까 최대한 나오지 말고 안에서 지키라고 그런 말도 너무 많이 해줬고 제가 잘 못 뛰니까 서담 언니도 백코스 할 때 내가 좀 더 빨리 뛰어가지고 가서 수위 먼저 할 테니까 조금 천천히 들어와도 된다고 그런 말 해줘가지고 동료들 덕분에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트리플 더블에서 어시스트 두 개 모자른 트리플 더블을 달성할 뻔했거든요. 뭐 기록이나 그런 건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사실 득점도 너무 안 돼가지고 득점도 뭐 10점이 넘긴 할까 이 생각도 들었고 트리플 더블에 근접했다고는 지금 알았어요. 어시스트 두 개 모자랐거든요. 네. 만약에 알았으면 감독님한테 좀 더 떼달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 깜짝이야. 어 무서워요. 네. 아, 네. 박재수 선수 그러면 네. 이제 이틀 뒤면 또 2차전인데 네. 뭐 1차전에 대승을 거뒀지만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또 어떤 식으로 또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을 할 건지 궁금하네요. 오늘 1차전에서 이렇게 좀 좋은 경기로 마무리했다고 2차전에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고 3차전도 당연히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만한 저력이 있는 상대팀이고 저희가 좀 더 집중해가지고 네, 더 연습을 열심히 해서 뭐 연습할 것도 없긴 하지만 하루텀이어서 네. 네, 그래도 준비한 거 잘하면은 좋은 성적으로 또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수들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은행을 상대할 때 굉장히 좀 늘 버거워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뭐 다섯 명의 선수 또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들마다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벤치에 있는데 너무 든든하고 너무 막 와 진짜 우리 팀 정말 강해졌다 이런 게 좀 많이 생각이 들었고 비시즌 동안 정말 많이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고 사실 그거에 비해서 그동안 좀 출전 시간 기회를 많이 못 받아서 못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제 감독님도 이제 다 돌려 뛰게 해주고 기회를 그만큼 주니까 선수들이 더 막 내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다 보니 잘 하는 것 같아요. 아, 여유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저요? 네. 패스라든지 시야라든지 경기를 네. 읽는 눈이라든지 네. 여유가 엄청 좋아져서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오늘 뛰면서 느낀 거는 여유라기보다는 제가 좀 상태가 안 좋다 보니 굳이 무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스텝에서 이제 계속 힘이 빠져가지고 조금 외곽 선수들이랑 이제 봐주려고 하다 보니 어시스트도 많이 나오고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희 KB 스타즈에 지금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내일 모레 경기도 있고 이제 3차전 경기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지금처럼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와주시는 만큼 좋은 재밌는 경기력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저희 KB 스타즈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